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르는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닉스 부팅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닉스 부팅 과정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1교 시험으로 시험 문제 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닉스 부팅 과정에 대한 개요와 그 다음에 유닉스 부팅의 흐름, 그리고 그 유닉스를 스타트할 때 런 레벨이 있습니다. 그 런 레벨까지 학습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닉스 부팅 과정은 정의를 보면 유닉스 시스템에 전기, 즉 파워를 넣죠. 그 인가된 이후에 키워드, 바이오스 읽기, 부트 프로그램, 커널 적재, 이거 다 키워드입니다.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이상 주무를 점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커널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것, 그 다음에 이니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 커널을 적재하고 난 뒤에 이니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결국은 유닉스 부팅 과정의 정의라고 하면 위에 있는 키워드 바이오스를 읽는다든지 부트 프로그램 로딩한다든지 커널을 적재하고 이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런 과정들의 키워드가 정의에 들어가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부팅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면 파워온 하겠죠? 전원을 넣죠? 그걸 이제 전원 인가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롬, 즉 피롬의 프로그래머블 롬이라고 하는 피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즉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바이오스. 바이오스를 부팅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을 붓하고요. 붓 프로그램. 그 다음에 커널 프로세스에 넘긴 다음에 이니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키워드는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전을 인가하죠. 그 다음에 붓피롬, 붓피롬입니다. 피롬이 프로그래머블 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는 BIOS 요 있죠? BIOS BIOS가 부팅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컴퓨터 제어를 맡아서 기본적인 기능을 처리하는데 이때 기본적인 기능이 뭐가 있느냐? 키워드 POST, 파워온 셀프 테스트 외우세요. POST,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상 유무, 그 다음 VTOC, VTOC의 섹트 0번에 섹트 0번이 붓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거든요. 세트 0번에 파티션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드웨어 이상 유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키워드 포스트, 하드웨어 이상 유무, VTOC, 섹트 0번 파티션 테이블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퍼스트 붓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인 붓 BLK를 실행하는 작업까지. 붓 BLK를 실행하게 되면 붓 프로그램이 로딩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그 역할하는 게 붓 BLK라는 겁니다. 전부 키워드입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커널을 읽어 메모리에 적재하는 단계가 붓 프로그램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시스템 제어권을 커널로 위반하고 세컨드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인 UFS 부 실행하죠. UFS 부 실행하게 되면 이제 커널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드웨어 논리적 점검, 내부 자료구조 초기화,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논리적 점검.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구동하거나 커널의 파라미터 정보가 저장된 ETC 폴더 밑에 시스템을 참조해서 초기화합니다. 요거 키워드입니다. PID 1번이 이니 프로세스 로딩하게 됩니다. 커널 프로세스 로딩되면 그 제일 마지막에
초기화 프로그램이 이니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니 프로세스는 모든 프로세스의 부모이면서 최초로 로딩되면서 시스템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구동되는 대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점검, 그 다음에 커널을 읽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점검, 그 다음에 이니 프로세스를 로딩한 다음에 이닛 대문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닛 프로세스는 etc 폴드 밑에 이닛 탭에 정의된 스크립트를 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스크립트. 런레벨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런레벨 다음 레벨을 거죠? 실행레벨. 그러니까 런레벨이 뭐냐에 따라서 이 스크립트가 동작된다는 거죠. 이닛 상태는 런 레벨을 이동하면서 각 레벨마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이 순서를 머릿속에 잘 그려봐야 돼요. 피로물 부팅하게 되고 그러면 하드웨어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데 포스트 VTOC boot BLK 그 다음에 2단계가 boot 프로그램 로딩하면서 UFS boot 실행하게 되면 3단계 커널 프로세스 넘어가고 커널 프로세스는 ETC 몇 대 시스템을 참조 초기화한다 이런 것들 써줘야지만 실무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닛 프로세스는 ETC 밑에 이닛 탭에 정의된 스크립트를 로딩하는 거 읽는 거고 또 이닛 프로세스는 최초의 프로세스이면서 시스템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구동되는 데몬 프로세스다. 런 레벨을 참고한다. 마지막 학습 내용인 런 레벨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도 런 레벨이 있죠. 실행 레벨. 유닛 시스템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는 보안적인 요소 때문에 서비스 실행 단계를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AT&T의 최초 상용 유닉스 시스템인 유닉스 시스템 V 런레벨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 유닉스도 버전이 많잖아요. 그죠? 런레벨이 유닉스 버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기본적으로 7개, 0부터 6까지의 7개 런레벨이 있고 최대 9개까지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거 간결히 달아주면 좋겠죠? 또한 일부 운영체제에는 숫자를 대신해서 문자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0번하고 1번 또는 S라고 합니다. 싱글 유저 모드. 그 다음 6번은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스탠다드 런레벨 중요합니다. 스탠다드 런레벨은 0번, 1번, 6번 0번 시스템을 비하웨어 상태로 부팅하는 거 시스템 종료 이게 0번이고 1번이 싱글 유저 모드 그 다음 6번이 리붓 요 세 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 2번은 멀티 유저 모드 3번이 풀 멀티 유저 모드, 4번이 언유저드, 사용자 정의 레벨이라는 거고요. 예비고. 5번이 파워오프. 외우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죠? 스크립트 위치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이제, 유닉스 부팅 과정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1교시로 나오든 2교시로 나오든, 사실은 부팅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요. 부팅 과정이기 때문에. 런레벨은 참고 수준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키워드 중심으로 별도로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